자, 이번 시간에는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간단한 스피치 레코니션 유니티 프로그램이 작동되고 있습니다. 네 가지 언어, up, down, left, right, left. 자, 지금 이 2D 오브젝트, 3D 게임 보다는 3D 게임 내에서 그 캔버스 상에서 2D 이미지가 지금 움직이는 내용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제 보이스 레코니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up, down, left, right 갖고 이 물체를 스피치를 통해서 이동시키는 데모의 유니티 프로그램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right 진행하고 있잖아요. 자, up. 자, 지금 you said up 이렇게 나오고 up이 진행되고 있죠. left. 자, left로 지금 물체가 이동하고 있고 you said left가 나오고 있죠. down. 자, down을 인식하고 지금 물체가 다운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left. 자, 왼쪽으로 left 해갖고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죠. 자, right를 인식해갖고 우측으로 이동하고 있죠. 다운. 자, 다운으로 내려가고 있죠. down, up, down, down을 제 목소리 다운, 제 발음이 다운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down, up,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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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wn.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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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트, 다운, 다운, 다운이 좀 어렵네요, 저한테는. 다운, 레프트, 다운. 다운. 제 발음이 다운이 좀안 좋은데, 이러한 식으로 지금, 이렇게, 보이스 레코니션 되고 있는 내용인데, 요 대목은 지금 요, 웹사이트, LightBuzz 밑에 Speech Recognition Unity라고 하는 사이트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하시고, 이 zip 파일을 이무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C 아래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 갖고 유니티 테스트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고 요 안에서 요것을 압축을 푼 다음에 요쪽을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유니티 허브를 가동시키고요. 그래서 유니티 허브 내에서 유니티 허브 내에서 오픈을 통해서 아까 그 유니티 테스트 쪽에 다운받은 그 폴더로 진입을 해서 이 오픈 프로젝트를 취하게 되면 여기 이제 스피치 레코니션 유니티 하면서 버전이 저 같은 버전은 2019년 4월 3일 요 버전으로 이제 버전이 안 맞는다고 업그레이드 할 것이냐고 할 때, 뭐 계속 뭐 yes 해갖고 버전 다른 거로 그냥 진행을 한다고 처리를 한 이후에 그러면 이제 이와 같은 유니티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되게 되겠는데 이때 이제 여기서 요
에세이상에서 오픈을 했잖아요. 오픈했으니까 이 에세이상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이렇게 보일 텐데 이때 여기서 심플 어디에 심플 심플 보이스 레코니션 폴드 심플 보이스 커맨드 폴더네요. 여기 들어와서 보이스 커맨드 보이스 커맨드 요 유니티 프로젝트를 여기로 갖고 와서 요 놈을 작동시키면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은 요것이 이제 안드로이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파일 밑에 빌드 세팅 밑에 이제 PC로 돼 있어서 PC에서 돌아가는데 요게 안드로이드에서도 도는가는 확인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PC에서 이렇게 보이스 레코니션 해갖고 작동되는 이러한 내용인데 AI 시대에는 좀 이러한 그 음성에 의한 스피치 레코니션에 의한 물체의 게임 이동하는 거 이런 테크닉도 발휘될 수 있다는 내용을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세하게 이것이 작동되는 내용은 이제 다음 강좌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좌라는 것은 요 스피치 레코니션 요 엔진 CS가 되겠나요? 엔진 CS. 요거를 이제 유니티 프로그램 내에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죠. 별로 이제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요거는 간략하게 지금 얘기를 할까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유니티 엔진 윈도우 스피치라고 하는 이러한 라이브러리를 우리가 사용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로 이걸 만들고 그 다음에 키워드 스트링 이렇게 그 다음에 컨피덴셜 레벨 이렇게 만들고 스피드 텍스트하고 이미지는 캔버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히 Phrase Recognizer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tart 들어가면은 요 이제 키워드 레코나이저 요게 이제 이쪽 안에 들어있겠죠. 스피치 안에 해갖고 키워드하고 요 컨피덴스 여기서 만든 컨피덴스 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하고 요렇게 해서 키워드 레코나이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레코나이저의 unphrase recognized 여기에 recognized, unphrase recognized를 추가를 한 거죠.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레코나이저를 스타트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등록이 됐으니까 요게 호출이 될 때 argument test world란 다음에 world가 you said word 해갖고 말한 내용을 표시를 하고 업데이트에서는 이제 XY가 target transform position을 갖고 와서 word가 여기서 word 세팅 했잖아요. 이렇게 word가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recognize, unphrase 요 이벤트가 발생할 때마다 그때마다 업이면은 Y 값을 증가시키거나 X 값을 증가 감소하거나 Y 값을 증감하거나 해갖고 그 새로운
벡터3로 타겟 트랜스폼 포지션을 이 값으로 이제 바꿔주면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끝날 때는 요 이벤트에서 요걸 뺀다는 얘기죠. 빼고 레코나이저를 스탑하고 끝나는 간단하게 요런 내용이 되겠는데, 그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요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키워드 레코나이저, 그죠? 키워드 레코나이저. 그 다음에 자료 구조로는 프레즈 레코나이저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컨피덴셜 레벨 이런 것들이, 이런 자료 구조가 어떻게 해서 작동되는가,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자, 이상으로 간략히 2번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